안녕하세요. 이상로의 텐텐베거입니다. 하루 오르면 하루 빠지는 시장, 지수는 박수권에 갇힌 가운데 오늘도 강한 테마 장세가 이어집니다. 고민이 많은 시장에서 와우넷 이상로 파트너와 전략 세워가시죠.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달렸던 테마가 또 달리는 시장입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강한 테마는 바로 폐렴 관련주인데요. 점점 관련주들의 개수가 더 네. 넓어지는 것 같아요. 폐렴도 폐렴이지만 지금 현재 질병본부에서 얘기를 하는 것은 이 폐렴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크게까지 신경 쓰실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고, 다만 이제 오늘 시장에서 또 이슈가 되는 것이 또 소화 관련해서 이제 독감들이 또 요즘 상당히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우리가 항생제 관련된 기업들이 또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모습들이고, 아시다시피 이제 항생제 같은 경우에는 처방전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지만 좀 더 우리가 효능이 좋은 항생제를 구입을 할 수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런 항생제 관련된 제네릭 의약품 관련 기업들에 대한 상승이 좀 나타나고 있는 과정들입니다. 시장 자체는 좀 핑계거리를 계속적으로 좀 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기약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상승세가 오늘 시장에서 좀 더 돋보인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몇 가지 기업들 좀 체크 한번 해보시면 우선 명문제약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명문제약 같은 기업들이 보면 이제 제네릭 의약품 관련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복제약을 생산하는 기업들인데, 우리나라는 이제 유럽이라든지 미국보다 이런 신약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뒤처져서 출발했었기 때문에 이런 제네릭 성장이 상당 부분 빠르게 나타났던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부분의 이런 제약 업종들이 이런 제네릭에 속해 있는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마찬가지로 이제 오늘 또 폐렴 관련과 엮여 있는 기업이 또 위더스 제약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위더스 제약이 현재 바닥 권역부터 꾸준하게 좀 상승을 하면서 연속적인 좀 시세를 좀 붙이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시장에서 조금 빠져 있지만 우리가 한국 파마를 12월 5일 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난 다음 날 당일 날 상한가를 가고 그 다음 날 또 다시 한번 급등이 나오고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장기평에 대한 지지를 밟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폐렴이라든지 독감 관련된 부분이 쉽게 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추운 겨울이다 보니까 좀 더 확산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대신에 이제 주가적인 부분 자체에서는 움직임이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이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오늘 한 가지 기업을 좀 소개를 한번 해드린다면 동화약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화약품이 바닥권역에서 강하게 오늘 치고 올라가는 모습들인데, 이 동화약품이 사실 그 천식 치료제 이상까지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천식 같은 경우에도 결국 호흡기 질환이다 보니까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오늘 시장에서 상당히 강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2024년도 이제 신사업으로 이전 예정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부분 자체가 주가에 미리 기대감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이제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 1897년도에 동화약품으로 처음에 출발했던 기업이 이제 동화약품이다 보니까 이 동화약품이 사실 이제 종목 코드 번호가 20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가장 빠른 종목입니다. 원래 그래요? 10번이 조은은행이었는데 그 회사가 이제 합병을 거치면서 없어졌고, 지금 이제 가장 빠른 번호가 이 동화약품이 20번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이 또 과거에 이제 독립운동 또 지원했던 기업이기 때문에 이 정도 기업은 조금 우리 시청자분들 알고 계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또 동화약품의 감기약 판콜이 62년 만에 네. 감기약 1위를 또 차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호재까지는 동화약품까지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체크 포인트는요, 방산입니다. 국내 방산업계가 폴란드와 2차 계약에 필요한 수출 은행법 자본금 상향 법안이 연말에 통과될 거란 기대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방산주 오늘 오전에는 좀 강세였는데 오후에는 조금 빠지고 있네요. 그래도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LG 넥스원만이 유일하게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현대로템이 조금은 음봉으로 전환하는 모습들인데, 사실 이제 LG 넥스원 같은 경우는 현재 이슈가 될 수 있는 것이 최근에 이제 포탄에 대한 수출액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 우리가 이제 우회적인 부분으로 인해 지원을 했다고 하지만 얼마 전에 이제 유럽에서 나왔던 뉴스가 지금 유럽 내에 있는 포탄들보다 한국에 있는 포탄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LG 넥스원은 오늘도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국회에서 안건이 이루어진 게 20일과 28일 날 본회의가 열린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수출은행법에 대한 자본금 상향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이런 방산주에 대한 상승세를 좀 이끌고 있는 부분으로 파악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우리가 방산주 안에서 독수리 오영재 기업들이 있습니다. 하나이어로스페이스, 풍산, LRG 넥스원, 현대로템, 그리고 한국항공우주까지 이 다섯 개 기업은 다시 한번 눈여겨보신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독수리 오형제 잘 살펴봐야겠네요. 마지막 체크 포인트 STO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오를까요? 네, 뭐 우선은 이제 그 현재 한국거래소에서 얘기하는 것이 공식 절차를 착수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더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STO에 대한 신고 절차를 제출했던 기업이 뭐 서울옥션 같은 기업들이 자회사를 통해서 제출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뭐 한우라든지 또는 이제 미술품 이런 어떻게 보면 유형 자산에 대한 부분 자체를 조각 투자하자라는 개념이 STO다 보니까 증권가에서는 상당한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이제 새로운 증권 플랫폼이 하나 생기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 당분간에 이런 STO 관련된 기업들이 가상화폐가 꺾이지 않는다면 상당한 상승세를 좀 이룰 거라고 보고 오늘 이제 서울옥션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옥션이 12월 1일 날 말씀드렸던 기업인데 오늘도 다시 한번 더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서울옥션 같은 경우에는 현재 미술품에 대한 부분이 국내에서 점유율 50% 이상을 육박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나라 점유율로는 1등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런 STO 관련돼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ITSEN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ITSEN이라는 기업이 금거래소를 또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금에 대한 조각 투자도 가능해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기업들은 우리가 단발적인 부분에서도 상당한 상승을 좀 보일 수 있다는 부분도 참고를 하시면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가상화폐가 꺾이기 전까지는 STO 계속 갈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도 괜찮을까요?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이 우리가 STO라고 본다면 우리가 이제 민간에서 지금 현재 확산됐던 것이 가상화폐이기 때문에 뭐 두 개의 흐름이 거의 비슷한 움직임으로 좀 나타날 거라고 보고, 현재 이제 14일 전까지는 사실 방향성을 결정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했을 때 다음 주에도 이런 이슈들을 좀 더 이어갈 여지가 높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다시 살펴볼 원픽은 덱스터입니다. 500만 관객을 달성한 서울의 봄에도 함께 참여를 했더라고요. 네, 서울의 봄에 그 1979년도에 대한 배경을 만들어냈던 기업이 또 덱스터였기 때문에 이 덱스터에 대한 흥행 효과가 또 이어지는 부분으로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신과 함께가 이제 쌍천만을 기록했을 때 특수 효과를 담당했던 기업이 덱스터였고, 이번에 또 서울의 봄 얘기 또 나오고 있거든요. 또 과거에 이제 기생충 영화에도 마찬가지로 이 덱스터가 담당을 했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최근에는 VFX 효과라고 하죠. 특수 효과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짐에 따라서 지금 이 덱스터의 부분도 저가부터 올라오는 단계이기 때문에 수익을 좀 더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살펴볼 관련주 영화와 드라마 관련주입니다. 네, 뭐 우선은 이제 최근에 다시 한번 콘텐츠에 대한 재평가가 나타난다 보고 또 낙폭과대 종목군들이 순환매가 빠르게 돌고 있습니다. 현재 드라마 제작사들도 상당한 바닥권력이 있기 때문에 한번 같이 보신다면 우선은 이제 우리가 이제 A스토리 같은 경우는 지리산 예전에 드라마 한번 제작했다가 그때 흥행이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주가 계속적으로 빠져서 지금 현재는 낙폭과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사만의 턱수도 최근에 드라마 한번 실패를 했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바뀔 수 있는 과정들. 그리고 이제 펜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키스트, 뭐 지금 우리가 스튜디오 들어온 이런 것도 워낙 유명한 회사들이죠.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바른손은 또 STO와 엮여 있습니다. 자, 다음 그림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특수효과 관련된 기업들이 요 세 가지 기업들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투자 및 배급사, 최근에 영화에 대한 연말 관객들이 또 늘어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업체들도 한번 눈여겨보자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원픽도 공개해 주시죠. 뭐 이 중에서 우리가 이제 키이스트라는 기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키이스트가 별들에게 물어봐라는 그 유명한 그 남자 연예인인데 제가 저희 집에 TV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그 성함이 기억나지 않는데 이 별들에게 물어봐가 지금 현재 후반 작업 중이기 때문에 내년에 방영 예정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대감이 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자회사가 이제 스튜디오 플로우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스튜디오 플로우에 또 자회사가 호두앤픽처스라는 업체가
보면 이제 우리가 영화 관련된 김혜수 씨라든지 또는 이성민 씨가 소속돼 있는 소속사가 또 호드앤픽처스거든요. 그래서 그에 따른 부분에서 키스트가 좀 재평가를 받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면서 1차적인 목표가는 8,100원, 그 손절가는 6,8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원픽은 키스트입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